정액 검사부터 먼저 하죠. 정액의 농도가 일반 사람이 1ml당 1,500만 마리면 되는데 아, 네네네. 8,400만 마리. 건강하다. 5배 정도. 이야. 엄청나시구나. 엄청나셔. 좋아, 좋아, 좋아. 아내분도 좋아하네. 일단 많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네. 무슨 고시패스 하는 거지? 혹시 저게 제 아이들인가요? 어느 건 거 같으세요? 이게 본인의 정자들입니다. 우와, 진짜 많어. 왔다 갔다 하는데? 어, 엄청 모아놨네. 목적은 40%가 넘으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72%니까 아주 뭐 72.9. 예, 72.9니까. 정도까지. 어, 건강하시네. 그 A급 운동성이 32%는 넘어야 돼요. 적어도 전체. 네네네. 역시 훌륭하게도 52%. 아. 야, 52%요? 이렇게 운동성도 굉장히 살아있네요, 아직. 네.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들고. 결론 얘기하면 네. 좋습니다. 아, 둘째 가능하다고. 아, 진짜 대단하시네. 원기 좀 가능하고. 네. 그래요, 나야 이제. 얼마든지 이제 둘째를 가질 수 있는. 임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죄송하지만 어?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더 많은 영향을 미쳐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그 기다리고 있는 둘째를 만들 난자는 78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태어날 때 입이. 아, 태어날 때 입이 다 만들어졌다고요? 다 그거를 평생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 진짜요? 40년. 40년. 네, 40년. 네. 이제 다들 궁금하시는데 난소 나이가 얼마인가? 네, 네. 일단 난소 나이는 본인 나이보다 젊게 나오셨어요. 오. 35세로. 다행이다, 다행이다. 너무 좋아한다. 오,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오,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더 좋아하신다. 남성분 건강하다. 더 좋아하죠. 맞네.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너무 잘 지내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험관을 하면 그러니까 가장 좋은 난자와 가장 맞아요. 좋은 정자를 뽑아서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임신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중에서 좋은 유전자를 뭐 물려줄 수 있다. 많이 알아봤구나, 오규진 씨가. 그런 과정을 통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임신한 아이에 비해 우월하다는 틀린 얘기기는 합니다. 근거 없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렇다면 저도 우리 애를 제가 셋인데 다 시험관을 했기에 하려고 했는데 다 자연임신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째가 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둘째는 이제 좀 딸을 낳고 싶다. 아무래도 네. 이제 정말 5대 5입니다. 그게 이제 힘들어요. 그래, 그걸 아무도 몰라요. 진짜 5대 5죠. 아, 살살 살살 살살. 아, 살살. 자. 뭐 하는 거야? 귀 파주는 거야? 귀 파주시나? 인디언 밥이 들어서. 와, 아, 인디언도 저런 밥 안 먹어요. 진짜. 귀를 못 맡기는 분도 계시거든요. 제 아내가 뭐. 되게 좋아해요. 되게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귓구멍, 귓구멍. 어? 어, 택배 왔다. 뭐, 택배 올 거 없는데? 아니야, 내가 뭐 좀 해보자. 이거. 뭐 있어? 뭐야? 내가 뭐야? 왜 무슨 책이야 이게? 어? 무슨 책이야? 봐봐. 해결책 뭐 이런 거예요? 딸 아들 구별해 낳는 법. 아, 저런 게 있어요? 30~40대 임신 출산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거는 자기 선물. 이건 뭐야? 눈 감아봐. 눈 감아봐, 뭐야? 손 이렇게 내밀어. 저거 속옷 아니야, 속옷? 지우야, 내가. 눈 뜨면 안 돼? 눈 뜨면 안 돼? 별거 아닌 거야, 시시한 거. 뭐야? 별거 아닌 거야, 시시한 거. 뭐죠? 별거 아닌 거야, 시시한 거. 뭐야? 별거 아닌 거야, 시시한 거. 뭐죠? 뭐야? 요가 보기 한 거야? 아니 이거 레깅스 주문했어 레깅스. 진짜? 레깅스? 오빠 이런 걸 주문했다고? 왜? 자기 거. 이렇게 펑퍼짐한 거 입으면 안 된대. 살을 꽉 조이고 있어야 딸을 낳는데. 어머나 딸을 어머나 낳는데. 어머나. 그래. 남자한테 이렇게 뭐 그 성별의 그게 있대요. 그래서 뭐 아내한테 뭐라고 맨날 하는 게 말 잘못된 거라더라고. 이거 안 맞을 것 같은데. 아이 맞아 이거 프리 사이즈야. 내가 그렇지 않아도 사이즈 봤는데 이거 프리 사이즈야. 되게 민망해 이런 거 입으면. 아니 이거 입고 그 위에 다른 거 입고 있으면 되지. 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알아. 너무 타이트해서. 아 근데 너 그러면 또 아들 낳을 거야? 또 아들 낳을 거야? 아들 따고 별 말고 하나만 낳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이제 괜히 이제 그 그렇다더라 하니까 약간씩 그쵸, 그쵸. 좀 뭐 이렇게 침도 못 하게 되니까 저렇게 되긴데 그러는 거니까 간절한 마음의 표현들인 거죠. 그 엄마들이 하던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밤에 자면 뭐 딸이고 아들 아침에는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냥 전자파 많이 쓰면 딸 낳는다는 얘기도 있어. 그건 있어요. 핸드폰 바지에 넣고 다녀. 내가 핸드폰 맨날 여기 놓고 다녀서 딸 셋이잖아. 야 되게 재밌네. 여보. 어? 금욕을 하면 Y 정자가 증가를 해서 아들을 낳을 확률이 높대. 금욕? 어. 그럼 반대로 해야 되잖아, 우리는. 어. 아,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입었어? 어, 숨이 안 쉬어지는데. 입었어? 아니, 걷어봐. 그래. 아, 체할 것 같아. 너무 쫄려. 안에 시커먼 거 입고 저 뭐야? 아니, 너 이게. 잘 맞네, 뭘. 근데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지? 아, 이거를 꽉 조여줘야. 아. X? 뭐 X든지 Y든지. X가 증가한대. 근데 어차피 결정하는 건 남자가 결정하는 건데 왜 내가 해야 돼, 여자가? 여자랑 아무 관계 없어. 그 입으래. 입어야 딸 낳는데. 그럼 남자가 입어줘야 되는 건가? 옹윤 씨가 입어야겠는데. 아, 그렇지. 그러니까 딸 낳는 X정자가 훨씬 더 오래 살아. 그러면 확률이 더 높다는 거네. 어? 확률은 더 높다는 거네. 어차퍼. 이거 다시 잘 읽어보자. 뭐 하면 딸 낳는다 그러더라? 주변에 딸 아기가 있는 집에 가서 그 딸의 속옷을 베개 밑에 몰래 넣어놓으면 돼. 아, 엄마 말고 딸? 딸 거를. 엄마 걸 왜 갖고 엄마 건 내 것도 많아. 아니, 너는 딸이 없으니까. 점점 산으로 가네, 점점 산으로 가. 그건 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데. 미신이지, 미신. 웃자고 하는 소리지 뭐. 그것보다는 남자가 피곤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면 딸을 낳을 확률이 높대. 아, 저런 얘기도 많이 하죠. 오빠 에브리데이 피곤하잖아. 근데 어떻게 아들 낳았지? 지을 때는 내가 무궁무진하게 했어. 아, 점점 그 비화가 이제 밝혀지네요. 예. 정확하게 기억이다. 내 물고 넘어 서기하고 있었어. 그냥 그게 좀 맞는 것 같기도 해. 그래. 저거 우리 엄마가 얘기했었어요. 물구나무 서라고, 아들 낳으려면 물구나무 서라는 얘기 했었어, 어른들이. 아니, 물구나무. 서태잖아, 봐. 원장님, 이것도 근거 없는 거죠? 네. 어, 다 근거 없는 얘기야. 대답도 안 하고. 근거 없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지우 때는 오빠도 좀 건강했던 것 같아. 젊었잖아. 원장님. 세상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게 옛날에 아들 낳아주겠다. 병민 중에 50%는 돈 받고 50%는 한 번에 주면 되잖아. 5대5야, 무조건. 검색을 해보자. 딸 낳는 방법. 이렇게 해서 딸 낳으면 다 딸 낳겠대. 응? 안 맞아. 사람마다 다 틀린 거야. 진짜 그러네. 고기를 적게 먹고 그래.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는. 딸 낳는 방법 따로 있다. 채소 많이, 고기 적게. 뭐 저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맞나? 아 근데 내가 진짜 고기를 좋아하긴 하지. 자기도 고기 좋아하잖아. 나는 고기를 안 좋아했었는데 좀 바뀌었어. 그래? 요즘은 고기를 안 먹으면 막 고기가 먹고 싶어. 여보 이거 봐봐. 음식으로 딸 아들을 구별해 나올 수 있을까? 딸을 낳기 위해서는 산성 음식. 산성 음식이면 식초? 바로 또 식초예요? 아, 그래도 아니. 엄청 귀할구나. 아, 뭐 바로 고야? 어? 이거를 오빠가 맛있게 만들어줄게. 어떻게 식초가 맛있어? 그렇게 말고 음식에다가 이제 식초를 많이. 그냥 먹겠다고? 완전 센데. 위염 생겨, 위염 생겨. 그럼 위만 아빠 이거는. 아, 본인이 드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먼저 맛을 본 거죠. 많이 먹어. 아. 먹을만 하더라고요. 이게 물에. 이지훈 씨는 저도 신기해. 저러면 아내가 먹겠냐고. 저러면 먹겠냐고. 고문이다, 고문. 아니야, 물에 탔는데. 이거 오랜만에 맡아보는 냄새인데. 나 고등학교 때 이거 입시 때 엄청 먹었어. 빙초산도 먹었어, 나. 아니, 유연이라고. 아, 무용하실 때? 무용할 때는 엄청 많이 먹었다. 20년 만에 맡아보는 냄새인데, 이거. 잠깐만. 그것만 먹으면 좀 힘드니까 내가
땅콩이랑 호두. 어우, 내가 견과류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아들 낳았나? 나 진짜 호두 싫어하시네. 의학적으로 조금이나 근거도 있어요? 제 보기에는 조금이라도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그죠? 없는 것 같아요. 야, 이게 호두가 얼마나 맛있는데. 아, 난 진짜 싫어하는데. 아, 난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 내가 보니까 저러다가 여보 그냥 하지 맙시다. 네, 너무 지쳐서. 그래, 아, 너무 지치게 하는데. 부작용 논다니까 또 그만해야겠네. 이거 내가 다 싫어하는 거야. 이거 호두 땅콩 이거. 먹으라고. 아이 먹으라고 빨리. 그냥 이거 안 먹고 그냥 아들 낳게. 그리고 아, 어때 뭐 딸아들이 뭔 필요가 있어. 오빠 아니라. 진짜 그런 말 하면은 혼나. 어우 이렇게까지는. 나는 그냥 건강한 아이만 낳고 싶다. 건강한. 이거는 그래 그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건강하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아 나 이건 진짜 못 먹겠어. 그냥 오빠 냉면에다가 식초를 많이 찍게. 그래 밖에 나가서 음식 많이 사 먹으니까 식초 많이 뿌려서 먹으면 되지. 오빠 요즘 댄스 무용 연습 많이 하니까. 호두랑 같이 먹으면 괜찮아. 괜찮아. 고마워. 끝까지 먹게. 아, 어떡해.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진짜? 무슨 벌칙 써야 하는 거야. 진짜야, 이거 너무 많이 넣었어. 물 이만큼 넣고 식초를 거의.